안녕하세요. 운세구미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나와 내 애인과의 케미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애인과 나의 케미를 본다는 뜻은 다시 말해 나와 상대가 성향적으로 꽤 잘 맞을 수 있다 또는 나와 애인이 성향은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조화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커플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주로 나와 애인과의 케미를 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로 애인과 케미를 보는 방법입니다. 내 사주 팔자 중 여기 일지자리죠. 이곳 일지자리가 나와 애인이 똑같은 글자가 놓여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일지자리가 서로 똑같다는 것은 나와 내 애인이 생각보다 잘 맞는 구석이 많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곳 일지가 나의 현실적인 성향,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숨은 성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지자리가 나와 내 애인이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그 사람과 내가 설사 일간은 다르더라도 외적인 성격은 다르더라도 의외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와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코드는 잘 맞을 수 있다. 서로가 알고 보니 꽤 닮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케미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일지동, 그러니까 일지가 애인과 내가 똑같지 않더라도 서로의 일지가 상호 보완되는 관계라면 이 역시 긍정적인 케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주로 내 애인과 나 사이의 케미를 보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곳 일지자리를 가지고 둘의 케미를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 일지란 위치에 나와 내 애인 사이에 합이 든 경우입니다. 일지끼리 서로 합이 들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일지를 금묘화실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진짜 성향, 내 진짜 현실적인 코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 인생의 배우자를 나타내는, 내 삶에 매우 가까운 동반자를 나타내는 육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배우자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끌려하는 합의 기운이 들어있다면 이는 둘 사이의 케미가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합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한번 여기서 빠르게 살펴봐야겠죠? 사주에서 지지합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이란 육합이 있고요. 또 삼합으로는 해묘미 목삼합, 인호술 화삼합, 사유축 금삼합, 신자진 수삼합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합이죠. 인묘진 목합, 사오미 화합, 신유술 금합, 해자축 수합이란 이런 방합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에 말씀드린 합을 참고하셔서 나와 내 애인이 앞서 해당되는 합의 글자가 있는지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사주로 내 애인과 나 사이의 케미를 보는 방법입니다. 내 사주와 애인의 사주가 서로 비슷한 색깔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서로 비슷한 색깔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이 많은 사주인데 소위 나무가 많은 사주인데 내 애인도 목이 많은 사주라면 둘 사이의 케미가 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사주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의아한 이유는 사주는 균형, 즉 밸런스가 중요한 학문인데 저렇게 목이 많은 커플은 밸런스가 오히려 깨져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케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 사주에 가장 많은 오행을 상대도 갖고 있다면 의외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물이 많은 사주인데 상대가 물은 없고 불만 있다면 의외로 전체적인 균형은 좋다. 거시적으로는 조화가 맞을 순 있지만 가까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그래서 서로의 오행을 잘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케미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사주에서 애인과 나의 케미를 보는 방법입니다. 내 사주 팔자 중 이곳 끄트머리 연주자리죠. 서로의 연주자리가 상호 합을 하거나 또는 상호 보완되는 관계에 놓인 경우도 역시 케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연주자리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제가 케미에서 연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연주가 사주의 첫 단추, 첫 스타트 포인트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사주라는 것은 연이 있어야 그 안에 월이 있고 또 월이 있어야 일이 있고 일이 있어야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주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는 처음 스파크를 튀는 것이 중요한 연인 관계에선 특히 더 잘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연주가 서로 상호 보완되면 서로에 대한 첫 호감이 높고 일단 관심도 면에서 남다른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연주가 합을 하거나 서로 보완되는 관계라면 좋은 케미
케미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애인과 나 사이의 케미에 대해 명리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클립에서 소개드린 케이스 말고도 케미가 잘 맞는 경우는 너무 많으니 케이스보단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원국을 다 활용할 것인가, 그 포인트에서 관계의 방점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덧붙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세공 경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